이번 시간에는 예. 제가 갑자기 원성이 커졌는데 너무 궁금해서 선생님이 그래도 제가 이게 점사를 보진 않았지만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래도 되게 진실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용하신 것 같아요. 공부를 많이 하신다고 해야 되죠. 그래서 궁금한 게 미국 대통령, 미국 차기 대권 후보 과연 누가 될 것인가? 이 주제를 한번 이야기해볼까요? 11월 3일인가에 그 대선이 있죠. 네. 46대 미국 대통령 선거인데 네. 현 그 대통령인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네. 민주당의 그 조 바이든 전 부통령하고 네. 이제 붙는 그 어떤 대선인데 저는 뭐 그분들 사주는 몰라요. 네. 뭐 그분들 사주를 탐구해 보지도 않았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그 기행을 일삼고 코로나 확진 후에도 아주 기행을 일삼아서 약간 사이코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현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이 네. 재선에 성공한다고 봅니다. 이유가 있을까요? 지금 어떤 그 대선 예측 매체나 뭐 네. 어떤 그 현실적인 상황 돌아가는 거는 조 바이든 그 부통령 네. 그 상대편인 그 양반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돌아가요. 네. 지금 뭐 뉴스 같은 거 잠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. 근데 사람은요 사주를 몰라도 그 얼굴에 기라는 게 있습니다. 그 아무리 영웅호걸도 갈 때가 되면 그 안색이 나빠져요. 단적인 예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총 맞아 돌아가시기 한 석 달 넉 달 전부터 이상하게 안색이 그 암울하게 네. 초라하게 변했던 어떤 그게 있는데 두 사람의 그 어떤 혈색이나 어떤 그 관상에서 느껴지는 기운으로 봤을 때 네. 막판에 치고 올라와서 재선에 성공한다고 봅니다.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됐다고 그래갖고 군병원에 입원했다 3일 후 바로 퇴원해가지고 네.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맞아요. 지금 그 선거 운동에 그 여념이 없는 그 트럼프 대통령 네. 이 양반은 과단성하고 밀어붙이는 저돌성 이 사람은 멍청하지 않아요. 네. 머리요? 단순해 보이고 뭐 우직해 보이고 또라이같이 보여도 네. 이 사람 계산 다 깔려있는 사람이고 머릿속에 전자계산기, 사업가 출신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. 항상 두들기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. 근데 앞에서 일부러 안 보여주는 척? 미친 사람 같죠? 안 미쳤어요. 이 사람 굉장한 지략가예요. 그리고 모든 선거는 마지막이 그 승부의 갈림길이거든요. 그렇죠. 지금 이겼다고 이긴 게 아니고 네. 또 한 가지 코로나로 인하여 덕본 사람이 트럼프입니다. 그거로 인해서 이미지가 나빠진 게 아니고 네. 트럼프고 집권 여당에 또 프리미엄이라는 게 작용하잖아요. 네. 어떤 트럼프를 찍으려고 하는 그 유권자들이 뭉칠 수 있는 지금 모티브가 슬슬 제공은 되고 있다고 봅니다. 막판에 어떤 그 조바심, 불안감, 자신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 같은 뭐 네. 어느 줄을 이렇게 돌면서 그랬을 때 그 이야기가 있대요. 트럼프가 안 되면 자신의 일자리가 없어진다 하고 난리가 났었답니다. 그러니까 근데 지금 분명한 거는 제가 느끼는 부분으로는 재선돼도 장수는 누리지 못하실 것 같아요. 재선이 된다 해도 네. 그 임기 다 채우기 전에 돌아가신다 이런 얘기가 저도 모르게 나오네요. 그럼 어떻게 그게 자연사이든 네. 자연사가 아니든 이게 참 민감한 부분인데 네. 뭐 백악관에서 미쳤다고 저한테 항의 전화 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? 분명한 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겁니다.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을 책임지다가 책임을 못 지을 수도 있다. 재선이 돼도 재선의 임기를 다 못 채울 것이다. 예. 요원을 남겨주는 멘트. 그게 정치적인 저기 하차든 네. 아니면 인간의 어떤 생명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거에 어떤 중도 하차든 어찌 됐든 끝까지는 못 갈 것이다.